요즘 드론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항공 촬영뿐만 아니라 간단한 피자 배달에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의 핵심은 아무래도 연료입니다. 얼마나 가벼운 연료로 최대한의 출력을 내느냐. 현재 대부분의 전력원은 배터리입니다. 최근 비행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기계연구원이 11월 25일 드론 구동을 위한 5kW급 소형 수소연료 엔진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 출력이라면 현재 시중에서 운용되고 있는 20에서 30kg급 산업용 드론을 하늘로 띄울 수 있습니다. 수소연료는 아시다시피 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요. 무게당 에너지 밀도도 가솔린 연료보다 2.8배 높아서 드론의 비행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수소연료 엔진으로 드론뿐만 아니라 무인 이동체 전력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수소사회는 이런 기술의 발전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수소사회로 다가갑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